네, 안녕하세요. 가수 김진웅입니다. 지금은 서해종에서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. 얼마 전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49호 가수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. 또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,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국이 조금 힘들어서 뭐 행사라든지 외부 공연은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유튜브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또 드라마 올해 2월에도 제가 그 KBS1 누가 뭐래도라는 드라마에 OST가 실렸고 현재 지금도 이제 MBC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.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요. 아마 조만간 또 락발라드로 인사를 한번 드릴 것 같습니다. 네, 뭐 음악 철학이라고 하니까 조금 얘기가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. 철학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사실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어떤 가수들이 발라드를 잘 부르는 가수가 있고 R&B나 소울을 좋아하는 가수가 있듯이 저는 뼛속부터 좀 락커적인 어떤 그러한 사명감이 있는 마인드로 음악을 하고 있어서 락 음악이라는 구태여 이름을 붙이자면 락 음악에 대한 철학을 좀 갖고 있다고 할까요? 특히 하드락이나 정통 락을 굉장히 흠모하고 좋아하고 또 그런 음악들 보면 또 감미로운 또 락발라드도 한 곡씩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곡들, 대중적인 그런 락발라드 곡과 그리고 또 에너지 넘치는 락메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요즘에 이제 뭐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학교를 왔는데 좀 저도 젊으니까 좀 어린 우리 학생, 재학생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. 좀 에너지를 받는다고 할까요? 네, 그래서 즐겁게 요즘에 학교 생활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역량이 된다면 도움도 많이 좀 드리고 또 이렇게 행사나 무대가 많지 않은 시기에 때마침 이렇게 또 학구열을 불태울 수 있게 돼가지고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즐겁게 지금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요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파이팅!